언리얼 엔진에서 그림자의 컬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겠지만 사실 모든 3D 툴이나 실제 현실에서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씬을 구성해 봤는데요. 왼쪽에 아웃라이너를 보면 장면에 사용한 액터가 모두 4개이고요. 바닥에 대리석 재질을 깔았고 오크통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두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그림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오크통의 그림자와 멀리 포인트 라이트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이 모두 까맣게 어두운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곳이 모두 그림자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끄면 장면에 빛이 없기 때문에 온통 까맣게 보이게 되는데 지금 어둡게 보이는 것이 모두 아무런 빛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그림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컬러라기보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수 없는 상태라고 할수 있고 굳이 그림자의 컬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순수한 그림자는 RGB 값이 모두 0인 검정색이 가장 그림자와 비슷한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조명을 켜게 되면 바닥이랑 오크통처럼 빛이 닿는 곳은 밝아지고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여전히 계속 검정 그림자의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고 조명의 컬러를 바꿔도 이렇게 조명의 컬러를 바꿔도 빛이 닿는 곳의 컬러만 바뀔 뿐이고 그림자는 여전히 까맣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림자의 컬러를 바꾸고 싶다면 그림자에 무언가 빛이 닿아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평소에 그림자에 어떤 컬러가 있다고 느껴졌다면 그것은 순수한 그림자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빛이 그림자에 더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자에 가장 쉽게 빛을 채우는 방법은 하얗게 반사판을 설치해 볼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큐브를 설치해서 포인트 라이트의 빛을 반사시켜서 그림자를 밝혀줄 수가 있습니다. 큐브가 없을 때는 여전히 그림자가 어두운 것을 볼수 있고, 큐브가 반사되어서 그림자가 조금 밝아지고 붉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5를 설치하면 기본 GI 세팅이 루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하얀 벽에 튕겨서 그림자가 밝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지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루멘으로 되어 있는데요. 루멘 GI를 강제로 끄면 이렇게 예전 버전의 엔진처럼 빛을 튕기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최적화를 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루멘 GI를 계속 켜두면 될것 같고요. 지금 다시 그림자를 관찰해 보면 원경의 그림자는 빛이 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검정색으로 보이지만 근경의 오크톤 그림자는 하얀 반사판에 튕겨진 빛이 그림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림자가 살짝 밝아지고 붉어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원경의 그림자를 보면 아무런 빛도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그림자라고 할수 있고
금경의 오크톤 그림자는 포인트 라이트의 간접광이 포함되어서 그림자의 농도가 옅어지고 간접광의 컬러와 바닥 대리석의 컬러가 섞여서 이렇게 그림자의 컬러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사판의 재질을 흰색이 아닌 검정으로 바꾸면 검정은 빛을 반사하지 않고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에 오크톤 그림자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자주 활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보면 왼쪽에 하얀 반사판을 놓아서 창밖에 빛이 반사되어 얼굴에 닿도록 했고 오른쪽에 검정판을 대서 반사광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의 질감과 컨트라스트를 만드는 것에 이런 반사판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를 몇 개 복사해서 포인트 라이트를 몇 개 복사해서 그림자의 컬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빨간 라이트를 카피해서 녹색 라이트와 파란색 라이트를 추가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림자의 컬러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런 빛도 닿지 않는 순수한 그림자는 검정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다른 컬러의 빛이 그림자에 닿도록 해서 그림자의 컬러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조명을 잠시 꺼보면 원래 그림자는 검정색이지만 파란 조명에 의해 그림자도 파랗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3D 환경이나 현실 세계에서의 그림자 컬러는 이렇게 정해진다고 할 수 있고, 만약에 현실적인 것과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그림자의 컬러만 바꾸고 싶다면, 제가 생각나는 것은 포스트 프로세스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만져보는 것인데요. 컬러 그레이딩에서 섀도우 탭을 열고 옵셋의 수치를 만져보겠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그림자의 컬러를 바꾼다기보다는 화면 안에서 어두운 컬러를 모두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고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